자, 로즈우드 지판 소리와 메이플 지판 소리를 확실하게 비교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기타 역사, 일렉 기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는 논쟁이죠. 그 사실 이게 뭐 확실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미 픽업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미 픽업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메이플 소리고 어디까지가 픽업 소리냐 뭐 이런 예. 논란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몇번 했었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은데 지판만 메이플 로즈우드가 다른 완전히 이제 실험에서 이제 조건을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를 비교를 하려면 나머지 조건들이 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똑같고 얘네만 달라야지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6.3, 6.1과 5.3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타 전체적인 사운드 차이로 예, 봐야지 그렇죠. 뭐 로즈우드 대 메이플로 보기에는 다소 조금 다른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사운드 성에 묻어나오긴 하겠죠. 예. 자, 멋있는 5.3 텔레. 이게 사실 5.3 텔레가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게왜 그러냐면은 5.1은 노케스터 때문에 5.1 노케라는 그 시그니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5.1 노케가 워낙에 유명했었고 그리고 5.2 텔레는 처음으로 텔레가 써 텔레가 네, 그쵸. 있으니까. 텔레라는 그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된 연도이기 때문에 5.2 텔레가 유명하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히 뭔가 왜 없으니까 포인트가 로즈우드로 바뀌었다고 뭐 그죠. 62뭐 67뭐 이렇게 바뀌고 뭐그뭐 굳이 뭐 52년도 때 이미 뭐 텔레가 나왔는데 53 텔레를 또 굳이 내고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커스텀 샵에서는 그래도 53 텔레가 꾸준히 있어 예. 왔다고 합니다. 그냥 약간 조금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연도에서 그렇지 나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53텔레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같이 해보는 연도입니다. 네, 펜타 커스텀 샵 타임머신 1953 텔레캐스터 헤비렐릭이고요. 가격은 633만 6천원의 권속가에 20% 할인이 적용돼서 506만 9천원. 네, 반천만원 딱 맞췄죠. 싸더라고요, 이게. 아이 싸요. 가격만. 저렴해요. 예, 저. 네. Made in USA 98cm 전장에 43 플러스 1mm 두께 픽가드가 얇아요. 가지고 있고요. 12플랫 뒷둘레는 79mm로 상당히 두터운 편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 올라가 있고요. 4개 쿼터솜 메이플 얼리 50s 유쉐입 넥입니다. 그래서 아주 두툼하게 뒤쪽에 스컹크라인 파져 있는 통 메이플 넥이고요. 그리고 빈티지 머신 헤드 그리고 커스텀샵 마크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네, 너트는 42mm 본넛입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 역시 널드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널드돔이거든요. 이 여기 노브 깔주기가 자체를 있고 널드돔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널드, 이게 돔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얘를 도대체 지판 공률을 왜 널드돔이라고 하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널드고 이게 이게 도움 돔이냐? 아니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저희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예. 지판 공률은 저희가 여기서 얼추 봤을 때 9.5인 것 같아요. 얘도 7.25가 이걸 7.25라고 아, 너무 보기에는 평평하다 또.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보면은 이쪽 보면 7.25인가 싶기도 하다가 딴데 보면 아이 아, 또 9.5 아니,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여기는 9.5 그리고 같아요. 이게 약간 메이플이 밝아가지고 공률이 더 들어가 보여요. 약간 아, 느낌이 그렇구나. 그렇게 로즈우드 봤을 때는 약간 네, 평평하게 평해 보이죠, 그냥. 보이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9.5가 아닌가 싶은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널드돔이라고만 나와 있고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이게. 그렇습니다. 프렛은 21 커스텀 렐릭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픽업이 지난 시간이 텍사스 스페셜이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커스텀 샵 핸드마운드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브릿지 픽업이랑 네, 트위스티드 텔레 싱글콜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는 6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 스루바디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들입니다. 그리고 피니쉬는 니틀러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아까 좀 되게 스탠다드한데 아까 거보다 무거웠는지 가벼웠는지 그 0점이 흐트러져가지고 저는 엄청 비슷한 것 같아서 저한테 행운을 줬던 퍼펙트 그 무게 그대로 3.28 3.28 선생님은 30 3.30 네 네, 올려보겠습니다. 아 짜잔 띠로리 아 드니까 가볍다 내가 졌다 또 그런가요? 예. 와, 오, 맞췄다. 아, 선생님이 아, 맞추셨습니다. 퍼펙트 하기 전. 20g을 더 쓰셨으면 퍼펙트를 하실 뻔했는데 20g 차이로 오늘 저희가 굉장히 정확도는 아, 높네요. 높이고 있네요. 네, 3.32kg입니다. 과연 53에 실제로 이게 좀 사운드가 개량되지 않고 옛날의 기조대로 간다면 거의 뭐 잭잭 사운드가 완전히 강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중저음이 상당히 이미 느껴지죠. 뜨뜻하죠, 네. 또. 이미 있어요, 밑에가.
옛날이랑 만드는 기조가 많이 달라요. 소리 두텁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비닐 소리. 좋다. 마샬 게인 딜레이도 끄고 리버브도 끄고. 확실히 로즈우드 모델에 비해서 좀 바삭바삭한 네, 바삭바삭. 그 속이 빈 것 같은 그 비닐 소리는 좀 더 특징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그 메이플 텔레들에 비하면 확실히 중저음이 더 풍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거 네? 리듬 친한 소리만 들으셔도 좋아.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옙. 어우. 너무 좋아. 사운드가 들을 거리가 많아요. 네, 들을 요즘 거리가. 커스텀 샵들은 진짜 네. 재료가 많습니다. 사운드에. 이야, 쭉 사운드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206화의 아이바네즈 RGDIM6FM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 기준 아시는 분 말씀해달라고 했던 효빵님이 이게 RGDIM6FM의 의미는 RGD 라인업의 아이언 라벨의 I 그리고 멀티 스케일의 M, 6현 플레인 메이플의 FM입니다. 이렇게 해서 FM은 이름 붙이고 이름이 짧다 싶으면 넣고 길면 빼는 듯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보통은 아이바네즈가 이름 붙일 때 라인업 플러스 라벨 플러스 현수 플러스 프렛보드 목재 플러스 탑 목재 주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붙고 그래서 많이 하셨네. RGAIX6MQM 같은 이런 이상한 이름을 보더라도 RGA의 아이언 라벨 일반 스케일 6현 메이플 프렛보드 큐티드 메이플 탑이라는 걸 이상한 아저씨들만 아는 거죠. 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협박님 이상한 아저씨가 되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인 뭐 이름하고 라인 근데 이름하고 예. 그렇게 적용을 해도 예외들이 꼭 있어요. 안 맞아 들어가는 예, 뭐 X가 그래서, 갑자기 나와. 네, 예, 그래서 뭐가 예. 뭐 어떻게 뭐, 저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뭐 부분이 아니라 예. 일단은 조금 짧았을 때는 저희도 맞출 수 있었어요. 예, 예. 그렇죠. 그 이제는 뭐 가끔씩 예. 참고해서 저희가 예. 추론할 때 가끔씩 요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신 것들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예, 한주평입니다. 숙대 입구에서 파는 결함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또 숙대 입구? 너무 맛있습니다. 아, 계란빵의 명수인가요? 네, 너무 입구? 맛있습니다. 줄 서서 먹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란빵.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보온병 뜨끈한 뚝배기 펠레 마호병 네, 이렇게 드렸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메이플치고는 상당히 원래 메이플이라는 게 되게 좀 시원하고 밤새 깔끔 이런 맛이잖아요. 근데 그걸 치고는 굉장히 풍성한 어떤 느낌들이 네. 있어서 약간 거기서 의외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튀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데 그 겉에 있는 예, 크런치가 끈한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잠시 드릴게요. 네. 근데 506만 9천원이요. 속이 다 뜨겁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953 텔레캐스터 보셨고요. 메이플우드의 텔레캐스터 치고 정말 뜨끈하고 풍성한 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에피폰. 에피폰의 SG가 오랜만에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기타. 네, 일단 엄청 쌉니다. 기타가. 네, 그렇습니다. 가성비의 화신 네. 에피폰의 기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